3800제 2학년 버전 문법 같이 해봐요. 초보에 내가 182쪽부터 쭉 훑어봐요. 큰 제목을 책 열어 빠르게. 182쪽 빠르게 앞으로 가야지. 182쪽에 엄마 182로 가야지. 어디 있니? 182 나랑 쪽수가 달라? 너도 182야? 182 잠깨. 아 진짜. 얘들아 명사 제목법을 시작하고 있죠. 소제목이 뭐래? 주어와 보어로 쓰이는 초보정사. 그 다음에 뭐래요? 그 다음은 목적어로 쓰이는 초보정사. 찾았어? 어. 그 다음에 넘겨봐요. 제목이 뭐예요?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초보정사. 넘겨봐요. 의문사 더하기 초보정사. 됐어요. 그 다음 제목이 뭐다? 형용사적 용법. 넘겨봐요. 다시 나한테 앞에 보고 얘기를 해봐. 자, 명사적 용법 소제목이 뭐가 있었어요? S 지금 읽었잖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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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S, O 그러니까 주어로 쓰이는 투부정사, 그리고 목적으로 쓰이는 투부정사,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투부정사, 그리고 마지막 또 있어요? 읽었잖아. 지금 전에 읽었잖아. 열어봐. 제목이 뭐야? 의문사 플러스 의문사 더하기 초보정사. 의우라는 뜻이야 얘들아. 그 다음 하나 더 물어보죠. Where to 더하기 동사원형. Where to go 뜻은? 어디로 가야 할지 까지 나와야지. 그 다음에 how to go 어떻게 가야 할지. 그쵸. 그 다음에 what to eat 무엇을 먹을지 까지 이름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when to meet 언제 만날지. 그쵸? 그 다음에 또 물어보죠. 동의하다 영어로 agree. 그 다음에 would like 뜻은? 뭐뭐 아니지. 183쪽 하단. 183쪽 하단에 박스. 다시 모모아의 형편이 되자 여유가 되자. 183이요? 응. 그게 아니야. 내가 잘못된 줄 알았잖아. 모모아의 형편이 되자 영어로 뭐야? 모모아의 여유가 되자 영어로 afford. 그쵸? 그 다음에 거절하다 거부하다 영어로 refuse. 그 다음에 모모 하고 싶다 영어로 하고 싶다요? 아니요. would? Would like.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 오른쪽에. Would love. 그 다음에 배우다. Learn. 다시. Learn. 그 다음에 소망하다. Hope도 있고 wish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패하다. Fail. 그 다음에 선택하다. Choose. 응, choose. 그 다음에 기대하다. Expect. 결정하다. Decide. 쫙 나와야지. 외웠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응? 네. 그 다음에 뭐뭐를 가능하게 하다. 가능하게 하다. 넘어왔어야지. Be p a 그치. Enable. 그 다음에 허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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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ow. 그 다음 경고하다. Warn. 그 다음 명령하다. Order. 그 다음에 시키다. Get. 그 다음에 요청하다. Ask. 질문하다. Ask. 똑같은 거죠. 쫙 나왔어야 돼. 싹 다 외웠어야 되고. 좀 전에 읊어주신 것들이 몇 형식 동사? 5형식. 아까는 몇 형식? 아까는 몇 형식? 3형식. 목적으로 쓴대잖아. 3형식이죠. 지금은 5형식인 거고. 이해됐어요? 네. 다시 누구를 만날지 영어로? 누구를 만날지? 만나다가 뭐야? meet. 다시 붙여. 어, who to meet 말고 whom to meet. whom to meet. 그 다음에 언제 만날지? when to meet. 어떻게 만날지? what to meet.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How to make 됐어요? 그 다음에 형용사 제목법은 꾸며줍니다 라고 하는 거였죠. 뭐예요? 나 알려줘. 저건 something이야. 다시 call something. 맞아요. 네. 다시 위에서부터 cold drink. 맞아요. 네. 맞는 거죠. 다시 cold drink가 뭐지? 찬 음료지요. 오케이? 찬 음료. 음료수라는 명사의 뜻도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이거 동그라미지. cold something. 돼요?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바르게 고치면? Something cold. 옳지. Something cold예요. 우리가 뭘 배웠어? Thing, one, body로 끝나면 그죠?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Something cold to drink. 이건 맞아요? 네. 이게 맞는지 보려면 이거 먼저 해야 돼. Something to drink. 맞아요? 네. 무슨 용법이야? 그치, 우리 뭐 배우고 있어? 형용사 제목법 배우고 있는 거지. 네. 뜻은 something to drink 마실 컵, 그렇지? 마실 컵. 이거 맞는 거지. Something to drink cold. 안 돼요. Why? 왜냐면... to drink 얘들아 후치 수식 맞잖아. 아까 이거 cold도 후치 수식 맞잖아. 근데 이거 왜 안 돼? 뒤에서 꾸몄잖아. 투부정사는 번안해라. 그렇지, 그렇지. 투부정사 먼저가 아니라 누구 먼저? 팔품사의 형용사를 먼저 씁니다 라는 걸 배운 거죠. 그러니까 cold라는 팔품사의 형용사가 먼저 꾸미고 얘는 팔품사로 봤을 때 원래 동사 출신이죠. 근데 동사가 형용사인 척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으로 꾸미는 그 다음 순위를 갖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요게 맞고 요게 틀린 거죠. 요거 전부 다 머릿속에 쫙 들어와 있어야 돼. 내 생각에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할까? 필기를 하자. 그치? 적어보아. 어디? 187쪽에 공간이 될까, 얘들아? 거기 답 쓰고 나도 공간 좀 있지요? 아니면 188쪽에 공간 있다. 열어봐. 188쪽에 공간 있지요? 거기다가 빠르게 쓰시고. 형용사제용법까지 했고 부사제용법에서는 얘들아 우리 어떤 거 배웠어요? 188쪽 하단 보시면 목적을 나타낸 투부 들어왔죠? 목적일 때 얘들아 동의어 두 개가 있었는데 뭐랑 뭐였어? In order to랑 so as to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아. 드디어 오늘 거 풀어와 달라고 요청드린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3-2의 큰 제목은 뭘까? 투부의 무슨 용법? 그렇지. 투부 중에서 부사자 용법 중에 하위 개념 배우는 거지. 이해됐어? 3-1이 뭐라고? 3-2잖아 이건. 3-1이 목적. 근데 지금은 형용사 수식이랑 결과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고. 두 번째가 형용사 수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결과. 그리고 나서 배우시게 되는 게 지금 넘겨보시면 의미상의 주어는 잡혀있고 투투랑 인어투 용법 등장하는 거야. 보자. 자, 형용사 수식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 더 써 있어. 사실 써볼까나 판단의 근거. 됐어요. 종류들 외우시고 예문으로 살펴보도록 하지요. 협대할게. 자, 한글 is not easy to learn 이라고 들어왔죠? 한글은 뭐뭐가 아니래요? 쉽지가 않대요. 얘들아, 이거 품사가 뭐죠? 형용사인 거죠. 맞아. 그러면 to learn 이라고 써있는데 요거는 앞에 있는 형용사를 뭐하고 있어요? 꾸며주고 있는 거죠. 배우기에 쉽지 않다 이렇게 들어온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앞에가 얘들아 우리 이제 형식 다들 배웠잖아요. 주어 동사 보어까지 하니까 완벽하지. 그럼 얘는 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용법이야? 부사적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래도 한번 더 해보자. I'm so lucky. 나 어때요? 운이 좋아요. 주격 보어 딱 들어왔지요,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이 문장이 완벽한 거라고. 근데 뒤에
to have 하면서 투부 정사가 잡혀 있어요. 그럼 얘는 빼도 돼요 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부사적 용법인 거고요. 앞에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왜 운이 좋은지 설명한 거야. Such great friends. 그렇게 훌륭한 친구들을 가지다니 운이 좋구나. 이렇게 했겠죠? 네, 잘 봐봐. 얘는 왜 운이 좋은지에 대해서 물론 형용사 수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야 가지고 있다니 뭐뭐 하다니 라고 해석이 들어가긴 하죠. 그래서 얘를 용법을 조금 다르게 부르는 거야. 써볼까나 판단의 근거. 뭐뭐 하다니 운이 좋구나 판단의 근거라는 거야. 앞에는 아니잖아. 배우다니 쉽구나 이건 아니잖아요. 이래. 그래서 얘는 형용사 수식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야. 얘는 판단의 근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할 때는 앞에 감정 형용사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정의 원인이라고 밝혀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sorry 하면 유감스러운이죠. 미안한도 되고 happy pleased가 뭐지? 기쁜인 거죠. surprised는 놀라운. 그 다음에 glad. 똑같아요. 기쁜 이 얘들아. disappointed. 실망한. 옳지. sad는? 슬픈. excited. 신나네. 옳지. 됐죠. 전부 다 뭐 관련된 거예요? 감정 관련된 형용사들 보신 거죠. 그럼 보자. 모두가 뭐뭐였다? 놀랐다. 됐죠? 왜 놀랐어요? 그를? 봐서 놀란 거죠. 다시 앞에 누가 했어요? 감정 형용사가 존재하는 거지. 감정의 형용사를 꾸며준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감정의 원인이라고 부른다. 용법의 이름인 거야. 감정의 원인. 난 I'm sorry. 내가 미안해가 아니야. 해석해봐요. To hear. 나는 소리해. To hear the bad news. 나쁜 소식을 들어서 유감인 거죠. 미안한 게 아니라. 야 유감스럽구나. 그런 일이 있었다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유감스러운이고 똑같은 거죠. 감정의 원인이 되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아래 나와 있는 결과로 잡혀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잘해야 돼. 해석을 뭐뭐 해서 그 결과 뭐뭐 되다 라고 해석을 끌어온단 말이죠. 문장을 읽어보자고. 제니가 나이를 먹어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뭐가 됐대? 결국에 피아니스트가 됐다. 해석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앞에 문장을 해석한 다음에 1번 문장 때문에 그 결과 2번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석을 넣어주셔야 돼요. B가 뭐뭐 이다도 있지만 되다로 해석이 되기도 하잖아요.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야. 끊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가 살았어. 사셔가지고 몇 세가 되셨다? 80세가 되셨다. 라고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물론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은 참 다양할 거야. 부사적 용법 종류가 원체 많기 때문에 너희가 판단을 해야 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원래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뭐하기 위해서지, 얘들아. 그럼 얘를 만약에 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거야. 목적의 뜻은 뭐하기 위해서로 해석을 하실 거죠. 그럼 봐봐. 우리 할머니가 80세가 되기 위해서 사셨어요. 어때? 너무 슬프지. 오래오래 사셔야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얘는 다 빠질 수 있는 것도 보였어야 돼. 자라다, 성장하다 요거 1형식이고요. live 1형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주어동사하면 이미 끝났다는 거야. 뒤에가 다 날아갈 수 있다죠. 그러니까 투부정사 종류 중에 부사적이요. 이렇게 된 거지. 혹시나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선생님 그러면 형용사적은요? 이런 생각 들어? 혹시? 형용사적이면 어떻게? 물결한 다음에 꽂는 거지. 근데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그때는? 누굴 수식하는 거야? 명사인 거죠. 근데 얘는 동사잖아. 그러니까 형용사적이 아닌 거야. 이해됐어? 자, 그가 공부했어요. 열심히. 시험을 위해서. Only to fail이라고 써있네. 얘들아, 이거를 결국 뭐뭐하게 되다의 의미로 그냥 끌고 가면 봐봐. 그가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 결과 오직 실패했다? 말이 돼? 열심히 했는데 오직 실패했다고? 아니잖아. 해석 어떻게 잡아가냐면 얘는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Only to fail을 만나시면요. 멋으로 해석하는 거야. 하지만 완전 중요해.
하지만 결국 뭐뭐하다. 됐어요? 그러니까 분명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결국 떨어졌어요. 라는 슬픈 스토리인 거지. 그러니까 only to는 언제 쓴다? 내가 하지만이란 대조의 의미를 넣고 싶을 때 씁니다. 라는 거야. 됐죠? 아래 풀어주셨을 텐데요. 선생님이랑 조금 봐. 자, 한 문장으로 연결해 달래요. 내가 미스터 팍 만났어. 나 행복해. 어? 내가 만나서 행복한 거죠? 이거 혹시 찾을 수 있겠어, 얘들아? 초보정사이긴 하잖아. 초보를 보긴 했지, 얘들아. 이렇게. 초보정사의 종류 중에 뭘까? 그러니까 일단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보정사를 잘하려면 명형 부 중에 뭔지 일단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명사적이면 얘들아 뭐가 돼? 주어, 목적어, 보호였잖아. 다시 그럼 앞에 성분을 봐야 되겠지. 주어, 동사, 보어 확인했어요? 네. 가득 찼지. 그럼 명사적이? 아니겠지. 이래서 형용사적은 얘들아? 형용사적이야? 왜? 앞에? 명사가 없어서. 그치 그럼 날라가지. 그럼 일단 결론은 부사적인 거야. 이걸 캐치하면 돼. 그럼 일단 부사적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되게 많은 종류들을 배웠죠. 혹시 뭔지 찾을 수 있겠어? 해피가 어떤 형용사? 감정을 나타내주는 형용사인 거죠. 그러니까 초보정사의 부사적 중에서 감정의 원인이여 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감정의 원인을 표시해준 거야. 자, 아래. I went back to my hometown. 내가 뭐 했어요? Go back to. 되돌아갔어요,죠? 내 고향으로. 내가 어땠대요? 진짜로 신났대요? 느낌 왔어? 뭐라고 쓰면 되지, 얘들아? I was really excited. 한 다음에, 그 다음은? To. 초보정사는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잖아. went를 뭘로? go로. go back to my hometown. 이렇게 들어오겠지, 얘들아. 근데 이제 이거는 무조건 초보정사는 종류 파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려줘봐. 주어, 동사, 보어. 잡았지? 이거 뭐에 관련된? 감정 관련된 형용사지. 이해됐어? 일단 빼시고. 표시 넣어야지. 일단 빼시고. 그럼 얘는 뭐다? 초보정사 중에서. 뭐 중에서. 다시 얘 먼저 가야지. 셋 중에서? 부사적 중에서. 그 중에서 뭐다? 감정의 원인이다. 로 가는 거야. 디테일하게. 세부 용법을 다 물어봐요. 객관식에서. 자, 아래. 똑같은 문제겠죠? 뭘 보면 알아? 서프라이즈드.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해피. 느낌이 와. 전부 다 똑같지? 이거 감정의 원인 연습하라는 문제구나? 이건 거지. 얘들아, 스토피드는? 감정이에요? 아니죠. 어리석은 거죠. 얘는 뭘까, 그러면? 종류 중에서. 일단 해볼까? Jason was stupid. 그 다음에 to show the answer to his classmate. 뜻이 뭐지? 반 친구한테 정답을 보여주다니 바보다. 이거지? 됐어요? 느낌 왔어? 일단 앞에가 어때? 완벽. 그럼 얘는 무슨 용법? 일단 초보 중에서 부사죠. 근데 그 중에서 뭐지? 목적? 보여주기 위해서 바보가 됐다? 아니죠. 옳지. 판단의 근거. 옳지. 판단의 근거. 그러면 보여주다니 라고 써놓으면 좋겠다. 보여주다니 어리석었다. 됐어요? 뭐뭐 하다니야. 판단의 근거는. 하다니. 됐어요? 뭐뭐 하다니. 성이 하시고 이름이 단. 자 다음에 I introduced my family to you. I was glad. 느낌 왔어? 누굴 봤지? 누가 단서가 돼? 아, 글래드. 뜻이?
기쁘다. 기쁨. 그러면 보자마자 감정의 원인. 이랬어, 감원. 아래. Sora was lucky. She passed such a difficult test. 느낌 왔어? Lucky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 감정이에요. 운이 좋은인데. 난 오늘 운이 좋아할까? 감정일까? 난 행복해. 이런 게 감정인 거지. 그러면 얘 뭘까? 사실 소라가 운이 좋았어요. 그런 시험을 패스했거든요. 그렇지. 판근으로 들어가는 거야. 판단의 근거라고 쓰고 해석을 써본다면 시험에 패스하다니 운 좋다. 운 좋다. 됐죠? 넘기고. 자, 7번에 얘들아, 단서 누구? 단서들을 찝어봐. 빠르게, 빠르게. 응. 단서 누구? 없애. 없애. 뜻은? 응, 화난. 그러면? 무슨 요법? 감정의 원인. 됐어요. 8번. 누구? 쏘리. 정답은? 감정의 원인. 빠르게 표시는 9번. 누구? 플리즈드. 뜻은? 기쁜. 소리의 뜻은? 아까 뭐였어? 유감스러운. 유감이다 했어. 나쁜 소식을 들어서 유감이다 했잖아. 다시 감정의 원인. 10번은요, 얘들아? 10번은요? 스마트 했는데 감정? 이거 없어요? 프랙티스 11회? 아, 달라. 다른가 봐, 다른가 봐. 패스해. 얘들아, 스마트는 정체가 뭐지? 형용사고. 무슨 용법? 옳지, 판단의 근거가 되겠죠. 이해됐어? 캐시가 똑똑해. 높은 점수를 봤다니 똑똑하구나. 라고 했겠죠. 이해가 됐어. 애들아, 이거 무슨 급? 최상급. 더 더하기 EST. 더 같이 다니는 거야? 자, 12. 같이 보죠. 용법 찾으래. 너희는 뭘 했어야 되냐면 성분을 써놨어야 돼. 1번은 애들아, 몇 형식이야? 오, 잘했죠. 이렇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형식.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적. 이렇게 들어온 거지. 2번은? 하고 빠지죠. 표시를 안 한 사람 빨리. 그 다음에 3번은? 기억나요? It's about time. 뭐뭐할 시간이다. 이긴 하죠. 주어, 비동사 몇 형식? 2형식.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긴 했는데, 무슨 용법? 그렇지, 이거 뭐뭐 할 시간이다 였죠. 그러니까 2번. 그 다음에 4번은요? 내가 행복해. 몇 형식? 2형식. 2형식. 빠지니까? 부사적. 그 다음에 I don't know. 몇 형식? 몇 형식이야? 성분 잡아 빨리. 야, 문법 과제를 했는데 성분을 안 썼단 말이야. 응? 5번 문제 몇 형식 잡았어요, 혹시? 옳지, 3형식인 거죠. 내가 어느 누구도 모른다의 얘기인 거죠? 어떤 누구 도움을? Ask for가 뭐야? 옳지, 도움을 요청할 어느 누구도. 2번. 됐죠? 다음 거. 6번은 얘들아, 정체 뭐지? 6번이요? 응. 모르는 단어는 잡았어요. 아, 나 진짜. 필수적인 에센셜이잖아.
몇 형식? 비동사 나왔잖아, 얘들아. 몇 형식? 이형식. 응. 필수적이다 라고 써있는데, 투부정사 무슨 용법으로 갔어, 얘들아? 명사적인 거죠. 이세 정체가 보였어요? 이시 뭐지? 가주어. 진주어가 어디? 뒤로. 됐어요. 그럼 for you and me는 뭐냐면 오늘 하셨겠지만 의미상의 주어인 거죠. 의미상의 주어. 됐어? 그 다음에 7번은요? 없어요. 없다고? 네. 오케이 오케이 패스. 자, 투투 용법 들어왔죠. 하죠. 아셔야 됩니다. 뭐뭐 하긴 너무 뭐뭐한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얘는 나 빨간색으로 할게. 부정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면 돼. 투투 용법은 부정이야. 자, 봐봐. 투투. 투형부 투부. 외울 수 있어? 투형부 투부. 투투 용법. 해석 잡으실 때는 거꾸로. 투부하기. 너무 뭐뭐한이라고 들어와 있지. 근데 우리 이거 지우고 우리의 해석으로 하자. 너무 형용사 또는 부사 해서 투부 할 수 없다. 누구의 동의어냐면 so that can't. so that can't. 됐어요. 해석 좀 넣어보죠. 내가 너무 불안해서 뭘 못해? 잠을 못 자. 이해 들어왔어요? 내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서 그 결과 내가 잠을 못 자. 잘 수 없다니까 can't로 잡혀야 되는 게 맞죠. 그걸 이해해야 돼. 선생님, so that can이 아니라 can't요. 이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윗문장과 아랫문장에 엄청난 차이점이 있지요. 혹시 뭐가 보여? 차이점이 뭐야, 얘들아? 위아래. 글자 수가 달라요, 말고. 영어적인 부분으로. 대시 존재하죠. 동사 몇 개? 얘는 두 개. 얘는 동사가 하나인 거죠. 투부정사, 얘들아, 여기서 동사 누구예요? M이죠. 여기서 슬립 이름은 망하는 거야. 투부정사 동사가 아니야. 그럼 다시. 내가 엄청나게 초조해.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잠을 잤어, 못 잤어? 못 잤다는 거. 근데 여기 낮이라고 쓰여져 있어? 안 쓰여져 있지. 근데 못 잤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이게 투투의 매력이야. 낫이라는 글자가 없는데도 못 잤다라고 해석이 잡힌다는 거. 그래서 부정의 아이콘이라는 거. 그게 핵심이야. 다시 내가 엄청나게 초조해. 그래서 내가 텐트. 어? 주어가 생겼지? 맞아? 이 주어 어디서 왔어요? 이 주어 뭘 보고 찾은 거야? 앞에 있는 주어를 보고 찾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초조해서 내가 못 잔 거잖아. 이 투부정사 속의 내용이 그거잖아. 내가 초조해서 내가 못 잔 거니까. 이해돼? 반드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뭐라고 쓰시냐면, 얘들아, 접주동이지? 써보자. 접주동. 대시 접속사니까 접주동.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아래에 무슨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얘는 시제 유일한다. 아까 이것도 잡아놓고. 투투는 부정의 아이콘이고 할 수 없다니까 캔트인 거고 시제에 유의한다. 다시 도대체 뭔 소리인지 살펴보세요. 그녀가 너무 바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없다 이 얘기죠. 다시 와봐. 그녀가 엄청나게 너무 바빠. 그래서 give it much thought 이라고 들어왔는데 그것에 많은 생각을 주다야. 그것에 많은 생각을 쏟을 수가 없다. to give는 분명 주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넣는 거죠. 아래 봐봐요. 그러면 그녀가 to가 뭘로 바뀌어? so로. 그녀가 너무 바빠. 똑같지 여기까지. 그러면서 투부정사를 돌리는 거야. 뭘로? that. 접주동으로.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돼. 접주동으로 가는데 무조건 되시고 주어는 어떻게 한다? 앞을 보고 똑같이 일단 데리고 온 거죠. 그녀가 하고 couldn't 해. 아까는 뭐였어? can't. 지금은 couldn't. 누구 때문에? was 때문에. 그게 포인트. 할 수 있죠. 시제에 유의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앞에 있는 시제가 과거니까 똑같이 과거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다가 과거. 여기다가
과거. 공식은 to, to는 뭘로 된다? So, that, couldn't. So that can't 하나 공식 외우신 다음에 시제 맞춰 돌리면 되잖아. can't는 couldn't니까. 이해됐어요? 외우는 거야. 응. 외워야만 해. 넘겨보아. 자, 이번에는 색깔을 돌려 파란색으로 갈게. 내가 보통 긍정성은 파란색으로 하고 부정성은 빨간색으로 가는 거 아시죠? 아, 너희 나래 있구나. 자, 형용사 부사하고 enough to 부용법이야. 얘 이름은 enough to 부용법. 아까는 to to 용법, 얘는 enough to 부용법이야. 오케이? 일단 외우시고. enough to 부는 해석이 거꾸로 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3단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투구할 만큼 이 출발이야. 충분히 형부하다 이렇게 투구할 만큼 충분히 형부하다. 누구의 동요냐면 so that can. 됐어요. 그럼 아래 봐봐. This room. 이 방이 어떻더라? Large. 크대요. 품사는? 형용사. 보호자니까 형용사. 둘 중에 뭐가 올지 판단하는 거 아시죠? 성분으로 보는 거야. 크다. 뭐 할 만큼 충분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속에 10명의 사람들을 가질 만큼 충분히 크다. 거꾸로 온 거지. 이해됐어? 얘는 충분히 뭐뭐 할 수 있다니까, 얘들아. So that can의 동의어거든. So that can. 얘는 긍정의 아이콘. 헷갈다 보면 enough to 부용법은 to 부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하다로 가는 거고요. 누구의 동의야? So that can으로 간다. 긍정의 아이콘이다. 됐어. 근데 얘가 왔다 갔다 이제 돼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를 돌릴 때 혹시나 해서 얘들아 접주동이었지. that은 접속사, it은 주어, can 해보는 동사인데 거꾸로 갈 때 enough to 부용법 하나 보긴 했잖아. 근데 여기 이런 말이 있네. so that 하고 나서 주어 can은 뭐뭐 하기 위해서야 라는 말이 나와. 뭐지? so that can 배웠는데 갑자기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네, 목적이라네? 뭐 이런 생각 들지. 얘는 예외야. 얘는 왜 나왔냐면 위에 거랑 헷갈리지 마세요로 나온 거야. 차이점 보였어? 다시 여기 있는 문장과 여기 들어온 예문이랑 so that의 위치가 보였어요. 그게 포인트야. 여기는 so that 사이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잡히죠. 얘는 so that이 붙어있지. 그게 포인트. 내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so that.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이라는 거야. 소댓이 붙으면 목적이래. 즉 그 말은 반드시 소댓 용법으로 돌리실 때 띄어서 써야만 하겠지요? 이래. 소댓은 목적의 접속사인 거고요. 그러면 소댓에서부터 끝에까지 절로 접주동 잡으면 되겠지. 됐어? 그럼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들어온 거지. 마치 비코즈처럼 접속사야 얘가 그냥. 두 단어지만 이게 접속사인가? 한 단어로. 그럼 다시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건 뭘 위해서? 학교에 가기 위해서죠. 그럼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 투부정사에서 뭘 배웠어? 목적을 배웠잖아. 투부정사의 부사적 중에서 뭘 배웠다? 목적을 배웠잖아. 목적일 때 얘들아 동의어가 있었지. 그냥 투부정사도 되고 in order 투부도 되고 so as 투부도 되는 거지. 그걸 잡으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됐어? 아래 해보도록 하죠. 자, 트럭이 잠깐만
풀어 오긴 하셨죠? 의미상의 주어 갑시다. 자, 의미상의 주어에서는 얘들아 어떻게 쓰는 거래? 투부정사 앞에다가 홀드하기 목적격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밝혀줍니다. 근데 지금 이게 되게 특이한 거야. 선생님 문장에 주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왜 또 의미상의 주어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그치? 말 그대로 의미상이야. 그냥 의미를 해석할 때 필요한 주어라는 거지. 다시 해보자고요. 이게 왜 필요한지 이유를 알아야 돼, 얘들아. 확대해볼게. It was too important for us to forget 이라고 들어와 있지. 다시. 여기 it은 가주어라는 게 보였어요? 네. 그럼 여기가 진주어가 된 거지. 그러면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뭐하대요? 중요하대. 뭐야? 잊어버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상하잖아. 해석 그렇게 잡히면 안 되지. 다시. 해석을 돌려봐. 무슨 용법? 무슨 용법? 투투 용법으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로 내가 한번 해본 거야, 샘플로. 다시 돌려봐. 다시 해볼게. 만약에 가주 진주면 가주 날리고 진주지. 맞아? 그러면 진주 먼저 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 중요했다. 까먹는 게 중요해? 안 잡히잖아.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뭘로 간다? 투투 부정의 아이콘으로 간다고. 그럼 다시 해석 넣으면 it은 그것이야, 그것. 대명사. 그것은 뭐뭐였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잊을 수가 없었다로. 그치, 부정으로 해석을 한 거지. 근데 다시, 누가 잊을 수 없었을까? 그치, 여기는 그것이라고 썼잖아. 그것이 잊을 수 없어? 아니지, 사람이 못 잊는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밝혀줘야 되는 거겠죠. 그럴 때 주어를 어떻게 쓰냐면 투부정사 앞에다가 for 더하기 목적격으로 쓰는 거야. 써보자, 표시해보죠. 몰더하기 목적격으로 해서 투부정사 앞에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씁니다 라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 다음 Was it difficult for you to find a job? 얘는 그럼 알려줘. 투투 용법이에요? 아니죠. 그럼 얘는 정체가 뭐야? 그것이에요? 대명사예요?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번엔 가주 진주인 거지. 다시 해석해보자. job을, 직업을 찾는 것이 어려웠니? 라는 거죠. 누가? 누가가 안 잡혔잖아. 얘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너를 위해서?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 너, 가. 주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뭘로 해? 은는 이가로 가는 거야? 이해돼? 해석을 뭘로 간다? 주어처럼. 은는 이가로 가는 거야. 위치를 어디다 쓴다고요? 투부 바로 앞에. 투부 바로 앞에 쓰는 거야. 그럴 수 있지. 네. 자, 아래. 여기 봤더니만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 오브 더하기 목적격에. 아까 빨간색은 뭐였어? 홀 더하기 목적격이죠. 근데 이번에는 오브 더하기 목적격이래. 정체가 뭔지 아셔야 되겠죠? kind, nice, foolish, wise, silly, stupid, generous. 전부 다 무슨 뜻이야? kind? 친절한, nice, 멋진, foolish, 어리석은, wise, 현명한, silly, 어리석은, stupid, 어리석은, 어리석은 시리즈 3개. 그 다음 generous는요? 반대 아니에요. 이렇게 잡히는 거지. 다시 봐봐. it은 대명사예요? 가주어예요? it의 정체는? 친절하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친절하대요. 누가? 그치, 가주어였고. 얘가 진주어였던 거지. 누가? 너가. 그러니까 이거 의미상 주어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해석하라고 들렸더니만 너의 이러고 있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은는이 가로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it was foolish. 어리석대요. 이렇게 잡고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는 거 어리석어 라고 들어왔죠?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옳지. 그가 같은 실수를 하다니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해야 돼. 선생님 아까는 for 하면서요. 지금은 색깔 돌리더니만 왜 over예요? 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해. 그지? 1번은 원칙.
원칙은 누구나 for 더하기 목적격인 거고 그 다음에 아래는 예외예요. 잘 보시면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는 형용사가 잡히면 예외에 해당해서 뭘 쓰는 거다? of 더하기 목적격을 씁니다. 되셨죠? 그 다음 원형 부정사라고 잡혀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미 배운 거예요. 너희도 들어와 있지요? 요거 이미 배운 거 알지 얘들아? 원형 부정사 이거 말이 그렇지 동사 원형이라고 선생님들 얘기했던 거잖아. 그치? 다시 무슨 동사? 사역동사는 목적어를 쓴 다음에 OC 자리에다 누굴 쓴다? 옳지. Mary가 시켰어요. 아들한테 뭐하라고? 야 대학 좀 가 라고 동사 원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시켰어요. 그녀한테 숙제를 하라고. Help는 둘 다 가능이었던 거죠. 그래서 to부도 되고 누구도 되고 동원도 되고. 기억나죠? 지각동사 들어왔지요. 지각동사는 목적격포, 목적어 쓰고 OC를 쓰잖아요. 우리가 봤어. 야, 걔가 뭐하더라? Run after, 뒤쫓아 가더라 라는 거겠죠. 목적어를 쓰고 OC가 잡힙니다 라는 거지. 그녀가 들었어요. 제임스가 뭐하더라? 바이올린 연주하더라. 그 다음에 지각동사가 OC 자리에 동원도 되지만 누구도 됐지? 현재 분사도 됐던 거죠. 그래서 playing the violin이 걸린 거죠. OC 자리에. 됐어? 제임스가 연주하는 중인 것을 들었다 라고 됐죠. 관련된 거 싹 다 풀 수 있어야만 하고 이제는 풀어오셔야만 합니다. 그죠? 이제는 풀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부분 풀어서 채점 우리 1분 했을 거고 1분 아마 못 풀었을 것 같아. 그치? 보고 푸시고 채점 봤지요. 오케이. 나머진 개...